안녕하세요. 반팔맵니다. 오늘은 방어, 매운탕 한번 끓여볼게요. 방어요. 방어, 머리, 등뼈, 뭐, 볼살, 이런 거 하고 다 해서 하고요. 파, 고추, 마늘, 무, 콩나물이요. 고춧가루, 후추, 소금. 재료는 이 정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큼직큼직하게 그냥 썰어주세요. 크게 그냥 썰어주세요. 고추도 머리가 소머리 같아요. 이거는 피가 많아요. 피가 많아서 이렇게 뭐라 그러고 피처럼 이렇게 된게 위에 뜨니까 이걸 싹 건져내세요. 그래야지 좀 깨끗한 맛이 나더라고요. 방어는 피가 장난이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생선하고 달리 소한 마리 잡는 것 같아라고 집어넣을게요. 넣고 한 소금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넣을게요. 고춧가루 넣을게요. 5개, 6개 일반 고춧가루 그냥 별로 안 매운 거거든요. 그리고 청양고추 한 숟가락 넣을게요. 매운탕에 끊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콩나물 넣을게요. 콩나물은 머리 꼬리 따도 되고요.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소금 넣고요. 후추 넣고 이제 다된것 같아요. 기름 보세요. 육개장 끓여놓은 기름 같아요. 기름이. 방어가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육개장 끓인 것처럼 그렇거든요. 네, 요렇게 방어 매운탕 끓여봤습니다. 기름이 짤짤 흐르네요. 감사합니다.